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문화 속에 배달 음식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경기도가 배달 음식에 씻어서 다시 쓸수 있는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공 배달 플랫폼인 배달특급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남희정 씨. 배달 용기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배달 음식에 다회 용기를 사용한 곳은 배달특급 가맹점들입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141곳의 가맹점이 신청. 우선 세 곳에서 다회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많이 늘어날수록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일회용 용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어려울 테니까 저희 가게에서 항상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던 나중에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다회 용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수거와 세척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경기도는 연말까지 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가 내놓은 다회 용기를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한 후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달되는 그릇인 만큼 7단계에 걸쳐 살균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고 뭐 미세 플라스틱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뗀 경기도의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